안녕하세요. 올빼미TV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경남 서부 지역에 있는 대학교입니다. 근데 여기 학교가 최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 폐교 절차가 진행 중인 그런 학교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멀쩡해 보입니다. 멀쩡해 보이는데, 예, 사람이 안 보이죠. 예,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이, 휴일이지만은, 그래도, 뭐, 몇 명은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보이고, 이 학교는 1978년도 오래전에 전문대학으로, 예, 개교를 해가지고, 2003년에는 이제 4년제로, 예, 성격이 됐습니다. 돼가지고, 운영이 잘 됐죠, 그동안. 그런데 최근에 한 5, 6년 전부터, 예, 이 학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람이 학교 교비 공금이죠. 190억을 횡령을 하고, 거기다 그것도 모자라서 교수 임용할 때, 예, 뒷돈으로 뭐 4, 5천만 원씩 이렇게 받아 챙기고, 예, 이 이사장 비리가 엄청나다 보니까 이 멀쩡한 대학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뭐 돈을 다 빼먹는데 학교가 예,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교수들도 이 이사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휴학생까지 포함해서 한 700명 된다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인근의 대학에 같은 과로 예, 편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4학년은 지금 이제 졸업을 한 학기만 더 하면 되죠. 그래서 하반기까지 교육을 시키고 졸업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진행이 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이 이사장이 직원들 임금을 10원 한푼안 줬습니다. 그래서 그 체불 임금만 해도 100억, 전기세, 수도세 이것도 10억 해가지고 지금 부채가 총 110억이나 됩니다. 네, 월급 안 받고 일할 사람 없죠. 그래서 과거에 180명 정도 되는 교직원도 다 떠나고 이제 50여 명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2003년도, 예, 그때 학생 수가 많을 때는 12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올해 신입생은 27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재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망해 가니까 신입생 받지 말라 항의를 했는데 27명을 뽑았다고 하네요. 교내 시설 관리하는 직원이 없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 정원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풀밭이 돼서 쑥대밭입니다. 계단 이런 데도 막 깨진 자국도 많이 보이고, 시설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고, 예, 쓰레기도 여기저기 막 널려 있습니다. 학생 식당도 문을 닫은 지가 오래됐고, 지금 학생들은 식사를 하려면은 유일하게 지금 운영 중인 여기 편의점에서 간단하게 뭐 도시락을 사 먹거나 김밥을 사 먹거나 그렇게 한 끼를 띄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앞에 지금 쓰레기가 봉투가 엄청나게 지금 방치되어 있는데 이 악취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교내 직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쌓이고 있죠. 여기 2층은 예, 식당가입니다. 푸드코트 같은 곳인데 뭐 커피숍, 김밥, 뭐 컵밥 뭐 이런 가게들을 하는 곳인데 지금 완전히 다 철수를 하고 문을 닫은 지가 몇 년은 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기류도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바닥에는 지금 막 낙엽 같은 게막 뒹굴고 있습니다. 아, 완전히 예, 폐허처럼 변했다고 봐야죠. 제가 어릴 때죠. 시골에 보면은 공부 잘하는 누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겨우 집안에 대학생 한명 보낼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살림살이를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더라도 너는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아들들 먼저 이렇게 대학에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님들은 대학 안 보내준다고 밤새 울고 울다가 지쳐 식음도 전폐하고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에 짐을 싸서 도시로 떠났죠. 이제 도시로 떠나가지고 이제 취직도 하고 직장 생활. 옛날에 뭐
방직공장 이런 데 일하는 누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참 남자를 챙기는 그때 뭐 유교 사상 이런 것 때문에 누님들은 항상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오빠나 남동생들한테 다 양보를 하고, 쉽게 말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순이 생활로 뛰어든 그런 누님들이 주위에 많이 보였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왔지만은 시골 형편에 봐야 뻔하지 않습니까? 저희 형도 대학 다니고 있고 저도 다니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부모님들이 이제 등록금 대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보면 송아지도 나와서 팔고 소도 팔고 뭐 땅도 조금 논마지기 팔고 해가지고 겨우 등록금 마련해서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방학 때는 이제 알바를 했죠. 저는 좀 단가 좋은 알바를 했는데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 주류 도매상에 이제 식당이나 술집에 술 배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옛날 건물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이런 건물에 맥주나 소주 이런 거 막 두 짝, 세 짝 이렇게 짊어지고 계단을 그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배달을 했습니다. 이 대학도 파산 선고를 받기 전에 자구책으로 이 큰 기숙사 건물을 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불발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빚도 못 갚고 이렇게 이제 자산 파산 선고를 받고 폐교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가기가 참 쉽죠. 고등학생 수는 확 줄어들었고 대학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집안에 뭐 돈이 굳이 없더라도 국가 장학금 받고 다 대학을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인서울 해가지고 서울 쪽으로 다 진학을 하고, 지방대는 지금 정원 미달 사태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인력이 많다 보니까 막상 현장이나 공장에 가보면은 생산직을 할 그런 인력은 상당히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지방대는 신입생 정원 채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올해 26개 지방대 학과가 지원자가 0명이랍니다. 그래서 몽골이나 동남아, 우즈벡 이런 외국 유학생을 지금 학생으로 받아들여서 정원을 채우는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폐교를 하게 되면은 그 규모가 매머드급 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매각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대가 계속 이런 폐교가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처리를 할 수가 없죠. 이제 대형 폐건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